학원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자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방글방글 웃으며 인사해봐요. 친구야 반가워, 방글방글 선생님 반가워요. 이곳에 모이느니 기쁨 가득 넘쳐 반가워요. 축복해요. 샬롬. 방글방글 친구야 반가워, 방글방글 선생님 반가워요. 이곳에 모이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이 무엇일까요? 사순절은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우리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성경책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오늘 부를 찬양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대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 한번 달려가 볼까요? 달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셨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은 내 친구 찬양드립니다.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보아요. 나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자, 둘은 꼭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드려요.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두 손 두는 꼭 하나님께 기도해요. 마음 모아 기도해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춤추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생각하며 잘 지내고 있나요? 사순절은 뭐라고 했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꼴송이보다 달아요. 말씀을 덮고 마음에 담고 가방을 메고 우리 친구들 말씀 여행 떠날 준비가 됐나요? 하나, 둘, 셋, 출발! 말씀의 제목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의 말씀 나와라 뚝다뚝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사순절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절기예요.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나라에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장이었어요. 짤랑짤랑 삭개오는 나라에 바쳐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사람들에게 걷었어요. 그래서 돈이 아주 많은 부자였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어요. 삭개오는 욕심이 너무 많아. 삭개오는 우리 것을 다 빼앗아가. 삭개오가 싫어. 삭개오와 친하게 지내지 않을래. 누구도 삭개오와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지나가신대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도 고쳐주신대요. 삭개오도 이 소식을 들었어요. 두근두근. 삭개오는 얼른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우와, 드디어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어요. 삭개오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지만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삭개오의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때 삭개오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 저기 저 나무로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이 보일지도 몰라. 삭개오는 사람들을 앞질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영차! 사람들은 나무 위로 올라가는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렸어요. 저 삭개오 좀 봐.
부끄럽지도 않나 봐. 저 혼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봐.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쉬어야겠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 삭개오는 이 말을 듣고 뛸듯이 기뻤어요. 삭개오는 나무 밑으로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과 편히 쉴 곳을 만들어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하시는 거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약속했어요. 예수님, 저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래요. 또 제가 사람들을 속여서 더 받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돌려줄게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이 구원을 받았단다. 너도 하나님의 자녀란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란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에게 감사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예수님이 삭개오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자, 문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친구가 되었을까요? 1번 강아지, 2번 삭개오.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기쁜 마음 정성 모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마음 정성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게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쁘게 멋지게 예배드리는 유니겟 팀 친구들 박수! 하나님께도 영광의 박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